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주식시장에 박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죠. 우리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정프로의 선택. 네. 이걸 또 찍지 않았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아요. 굉장히 우리 정프로님의 기대가 컸는데. 네,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약간 그런 정프로가 사면 정방꿀.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러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오시더라고요. 네, 네. 한투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가 한투 그 저 유튜브 채널로 그렇죠. 들어가시면 네.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대문에 걸려 있습니다. 대문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가볍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제가 지수 보니까 2% 가까이 빠졌어요. 네. 코스닥도 지금 1% 넘게 빠졌고 이게 어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FOMC 첫날 말고 그 다음날부터 또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묵은 이슈긴 하지만 오미크론, 그다음에 긴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 하락에 영향을 좀 줬는데요. 코스피가 54포인트 하락했는데 출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금요일 미국장이 좋지 않아서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출발하긴 했는데 장중에 매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인프라 법안,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 법안을 이제 주말 동안에 민주당 조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오늘 장중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하하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하고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지준율 인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준금리를 낮췄느냐. 이게 좀 인하하는 단기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원래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 지준율 인하하고 뭐 MLF 뭐 이런 것들 인하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속도가 급하다 보니까 중국이 뭐 좀 문제 생겼나? 이런 의심을 시장에서 했다 이거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본장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홍콩이 2% 하락을 했고요. 홍콩 H가 뭐 시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홍콩 H가 지금 2.1%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상해 종합 지수가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심천도 뭐 1%에서 2%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전강후약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위안화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5,500억 순매도 했고요.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하락이 좀 가속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미크론의 영향도 조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크게 하락을 안 했고 네. 다우 중심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나스닥을 보면 뭐 오미크론 때문에 줌이라든지 펠로톤, 그다음에 모더나 이런 종목도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11월 대비해서 확진자 수가 70% 증가했다. 그러면서 NFL 이런 것들도 뭐 경기가 연기되고 그다음에 뭐 다시 재택근무로 돌아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야 이거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내년에 금리를 세 번이나 미국이 올려버리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또 많이 빠졌군.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그 OTP 문제로 네. 미국 해외 시장 이걸 제가 갖고 있는 거 못 보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OTP 다시 발급 받으면서 봤습니다. 네. 와, 핑한 굿닥터 -74% 그래요? 와, 그리고 저 데니모 네. 사이언티픽 네. 이것도 한 -28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참 플러스로 많이 갔었 그때가 제가 만약에 OTP만 있었어도 바로 팔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그 바이오 인증으로 될 텐데 왜 굳이 아 안 돼 안 돼. 그거 이제 제가 안 해놨어요. 왜 왜죠? 주무실 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그런 거는 해놓으면 안 돼요. 네. 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리스크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리스크와 어떤 편의성은 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어렵게 일부러 만들어놨습니다. 네. 아 엄청났습니다. 엄청나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우리 네.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 또 짚어주셔야 됩니다. 뭐 몇몇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네. 동진 세미킴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동진 세미킴. 네, 삼성전자의 EUV 포토레지스트. 네. 이게 뭐 2019년도에 일본이 수출 제한했었던 중요 네. 필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의 신뢰성 시험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개발이 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사용 신뢰한다라고 하면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요. 썬데이 토즈가 위메이드가 썬데이 토즈를 1,367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넥슨과 관련된 회사들 몇 개가 이제 합병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이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녹색 분류 체계, 그러니까 뭐 원자력이나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분류 체계를 결정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부 상승을 했고요. 아, 원자력 발전을 EU에서 이거는 그린이다라고 그렇죠.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뭐 친환경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쪽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몇몇 하락한 업종들은 J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JTBC에서 하는 드라마 설강화라는 드라마가 이 J컨텐트리구나. 네, 역사 왜곡 논란이 조금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두산바켓이 사회적 인프라 법안 무산 가능성에 오늘 최근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었고 네네네. 한국전력이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 뭐 에너지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4분기에 이게 이제 조금 올리고 1분기에도 올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못 올리게 되니까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였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2천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한 종목은 좀 네. 많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 폭이 문제지 뭐 거의 종목은 웬만하면 다 하락을 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LG 화학 관련돼서도 뭐가 좀 있었습니까? 네 LG 화학 LG화학이 오늘 신저가 갔거든요. 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돼서 주가가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리비안이 올해 생산 목표 달성이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10% 급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리비안 같은 종목들은 또 밸류에이션도 엄청 비싸거든요. 네. 내년도 지금 현재 PSR, PBR이나 PER이 아닌 PSR이 25배입니다. 지금 뭐 차를 만들고 있는 초창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머스크가 자기 주식 판다라고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SEC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펙 합병 과정에서 매출, 생산 능력 부풀렸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런 의혹 나온 다음에 17억 달러 규모의 CB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떻게 미국의 전기차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도 오늘 주가가 좋지 못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저가 네. 조금 심각한 상황까지 52주 신저가? 네. 65만 6천원으로 끝났네요. 네. 오늘 6% 가까이 네. 하락을 했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박전무님 계시는데 이제 내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 살라고 미리 좀 팔아놨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런 기간의 매도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괴리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가라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참 안타까워요. 네. 아 LG 에너솔루션. 예, 예. LG 화학 보면 몇 번 말씀을 주셨죠 이런 그 물적 분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 물적 분할의 후유증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를 이렇게 이제 대봐야 아니까 그 동안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아직 뭐 이게 결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네. 하여튼 뭐 정치권에서든 뭐 이런 물적 분할과 같은 이슈가 앞으로는 그 제도적으로 이제 못 나오게끔 네. 그렇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뭐 일부는 조금 오늘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좀 있었군요. 네, 최근에 바이오는 꽤 괜찮은 모습들. 뭐 시젠 같은 종목들은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면 좋은 움직임들 보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요. 오늘 그렇게 티가 날 정도로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이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중국 은행들 주가 한번 쭉 봤거든요. 네, 네. 이게 혹시 헝다 문제에 후유증인가 싶어 가지고 네. 아까 지준유 OBP나 하고 그렇죠? 네, 네. 중국 정부에서 좀 대처하는 게 혹시 뭐 큰 무슨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들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약간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는 은행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은행 주가를 봐야 되는데 공상은행, 초상은행, 건설은행 제가 방금 다 봤는데 하나는 보합이고 둘 다 1% 미만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헝다 문제가 더 불거지면서 생기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는 좀 아니고 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네요.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뭐 경기가 안 좋다라는 네.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아 지금 금리를 낮출 정도로 LPR 금리를 낮출 그러니까요. 정도로 경기가 안 좋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네. 그 코로나에 되게 아주 스트릭한 그 방역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좋을 리가 없죠 사실은. 뭐 좀 이렇게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1월 17일부터 아마 춘절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나라 네. 설 네, 네, 네. 중국의 최대 이제 행사가 되는 거죠. 17일부터 2월 초까지 이제 이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때 어떻게 이제 중국 좀 경기의 상태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채팅장에 하나만 더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맥스라는 네.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네. 한 12.77%가 빠졌고요. 네. 뭐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이 내년에 코스닥 상장한다. 뭐 이런 정도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뉴스 같은데 많이 저도 빠졌네.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찾았거든요. 네. 네. 화장품주가 다 무너진 게 아니고 코스맥스 혼자 오늘 뭐 10% 막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딱히 뭐 제가 찾은 건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내일 제가 나오니까 내일이라도 꼭 찾아가지고 찾아진다면 네. 한번 뭐 공매도도 좀 오늘 좀 많이 쏟아진 것 같고요. 네, 오늘 공매도가 많아서 과열 금지 공매도 그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됐네요. 네. 자, 코스맥스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 박정희 차장님 내일 다시 한번 뭐 말씀 주시든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신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